네, 안녕하세요. 요즘 뉴욕 날씨는 좋았다, 안 좋았다. 진짜 변덕스러워요. 봐봐. 지금 또 비가 내리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다름 아니라, 제가 한 번도 제 채널에 대해서, 어떤 내용의 채널인지 소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. 물론 구독자 수가 많지가 않아서,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,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를 보는데 항상 책을 봐도 제일 첫 페이지에는 아이 책이 어떤 책인가에 관해서 소개를 하잖아요. 그런 내용도 영상이라는 이 채널을 하면서 해야 될듯 싶어서 죄송해요. 띡딱띡딱한 소리가 엄청 시끄럽게 들릴지도 몰라요. 그래서 아무래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할것 같아요. 일단 제 채널은 이름은 Family in New York이에요. 뭐 보시다시피 저희 패밀리 이야기를 주로 내용으로 하려고 했던 거라서,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있어서 Lim Family in New York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. 처음으로 이 채널을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, 뉴욕에는 저희 남편이랑 아이들만 있고요. 남편의 가족분들과 저의 가족분들은 다 미국에 안 계세요. 그래서 뉴욕에서의 생활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은 저희 가족분들이 멀리서나마 볼수 있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,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도 있고요. 퀵 쇼핑하는 부분은 제가 일단 뭐 여자들은 쇼핑을 다 즐겨 하는데, 패션 뷰티 쪽은 사실은 관심은 있는데 잘하지는 못해서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. 근데 대신에 슈퍼마켓 같은 거 돌고 이러는 거를 사실은 정말 좋아해요. 즐겨요. 좀 아줌마 기질이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진짜 즐기는데, 그래서 제가 가계부를 안 적으니까 대신에 그러면 내가 얼마 정도를 쓰는지, 무엇에 돈을 주로 쓰는지, 그거를 영상으로 사실 기록을 하면은 보는 분들은 뉴욕에서의 물가 정도를 아실 수도 있고, 저는 제 입장으로는 제가 뭐를 주로 사고 어떤 곳에 돈을 파는지를 뭐 가계부 안 적어도 뭐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록용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퀵 쇼핑이라고 코너 하나를 만들어서 영상 두 개를 이미 올렸고, 이제 곧 영상 세 번째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.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이제 곧 코너 하나를 더 하고 싶은데, 코너는 완전히 저희 가족이 아닌 저만을 위한 코너예요. 그래서 이 코너는 제가 일단 출퇴근할 때 드라이브를, 진짜 제가 출근할 때 거의 한 50분 정도 차를 몰아야 오피스에 도착하고, 그리고 또 50분 정도 또 돌아가야 되고, 그리고 중간에 뭐 아시다시피 제가 저희 딸애가 발레 학원을 다니는데 그 발레 학원이 맨하탄 쪽에 있어요. 그쪽으로 가려면 또 거기다가 한 시간 더 플러스해서 제가 그쪽으로 나가야 돼요.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 안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진짜 길거든요. 이 시간에는 제가 뭐 하냐, 뭐 노래도 들을 수도 있고, 그리고 뭐 그냥 유나랑 얘기할 때도 있고, 내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으면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해요. 근데 이 시간에 내가 또 뭔가를 조금은 퀄리티 있게 쓸수 있겠다 싶은 건, 이 시간에 내가 제 경험에 대해서, 제 인생에 대해서, 뭐 짧지만 3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이지만, 일어난 일들, 그리고 내가 느꼈던 점들, 그리고 제가 뉴욕에서 뭐 이민 1세대로 살아가면서 제가 힘들었던 점들,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리고 또 아줌마들은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. 근데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하다가도 친구들 만나면 정신없이 수다 떨고, 근데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진짜 풀린 것 같고, 그래서 다른 방식이지만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나한테는 좋은 경험이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것 같고, 그래서 일석이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이 코너를 하려고 해요. 사실은 제 채널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언급이 되었고, 대신에
제 채널에서 나오는 사람들, 뭐 저희 가족들이겠죠?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. 왜냐하면 이 코너 속에서 제가 아무래도 제가 조선족인 걸 제외하고도 내가 뉴욕에서 살았던 10년 경험들, 그리고 뭐 제가 이미 애들 엄마이니까 애들 교육에 관한 내용들도, 그리고 또 국제결혼, 남편이 말레이시아 사람이에요. 사실 어떤 분들이 제가 중국어가 대만 쪽 중국어 좀 비슷해서 혹시나 뭐 이렇게 뭐 대만 사람인지 뭐 남편이 그런지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계셨어요. 그래서 사실은 대만 분들은 아니고 말레이시아 사람이에요. 말레이시아 화교인데 그래서 중국어로 많이 소통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. 느끼기에는 같은 그래도 중국어를 하고 편할 것 같은데 또 틀리죠. 그런 내용들도 나중에 코너에서는 제가 언젠가 언급을 할 것 같아요.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그나마 뉴욕에서 살아오면서 뭐 겪었던 일들, 그런 것들 재미삼아, 그리고 또 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코너를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시길 바랄게요. 그래서 제 채널 속에 좋아하는 코너든 영상이든 아니면 제 채널 자체를 좋아해 주신다면은 저는요 너무 감사하고요. 그러면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